출범 5년을 맞은 청주시는 처음 기대와 달리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팽창 속에 미래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심공원의 개발과 보존을 놓고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청주시와 사회단체의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충북도의회는 입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10대 의회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행부 견제 역량 확보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도농복합 매머드급 자치단체 탄생으로 상생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애초 꿈꿨던 미래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첨예했던 찬반 대립, 그 선봉에 섰던 이들을 김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옛 청원군에 가로막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청주시. 광활하지만 개발 요인이 부족했던 청원군. 두 시군이 통합하면 특히 청원 지역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도농 동반 상승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1994년부터 세 차례의 실패, 2012년 네 번째 도전 끝에 이뤄낸 주민자율형 시군 통합. 통합 추진에 앞장섰던 이들은 절반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갈등 없이 상생발전 협약사항들이 좀 순조롭게 이행됐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좀 성과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도농 통합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소득이도 향상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가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아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객관적인 어떤 그 결과들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겠는가. 오송 역세권 개발과 정주여권 개선 등 줄줄이 답보에 빠진 사업들. 바이오, 정보통신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청사진이 빗발았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농업 예산을 지켜내고 상생협약 이행을 이끌어냈다고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통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이제 운명이다. 다시 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 그러면 저는 통합을 다시 최선을 다해서 반대를 한다. 공직사회 등에 잔존하는 심각한 지역 갈등, 정치권과 중앙정부 차원의 무관심 등이 통합시의 중핵도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8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진정하게 우리가 화학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블랙홀이 된 세종시의 위협 속에서 명보다는 암이 짙은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통합 청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7월이면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묶여 녹지로 보존됐던 지역이 공원에서 풀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시와 시민단체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먼저 공원 용지 매입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 청주시가 매입 비용으로 추산한 예산은 2,100억 원, 시 1년 예산의 약 10% 규모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3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절반은 제외하고 올해 우선 300억 원을 들여 남은 절반 가운데 중요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사들이자는 계산입니다. 다시 청주시의 반론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매입 대상지 지정 매입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또 불러올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알박기는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등산로가 폐쇄된 사례도 있다며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청주시는 국토부가 발행 한도를 없앴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며 재정 자립도가 30%대인 현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채를 300억 원씩 5년간 나눠 발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지 보존 규모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민간 개발을 통해 최소한 70%의 공원 용지를 지키고 공원 시설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일부 구역 개발이라도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로 들어설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뚜렷한데요. 먼저 시민단체는 대단히 아파트 건설은 현재도 과잉 공급 상태인 청주권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청주시는 신규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주장만 있고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성원 기자가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거쳐 1구역의 우선 협상자만 선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참여업체가 한 곳도 없었던 2구역에 재공모를 검토 중이지만 내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체 매입 방식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500억 원 이상 집행할 경우 투자 심사를 거치는데 이 역시 1년 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재공모 추진을 1순위에 두고 일부 매입, LH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탁상감정 해본 결과 1,400억 정도가 나와요. 이 구역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공모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도시계획적 기법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이 어렵게 규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토지 소유주분들을 설득해서 청주시의 중요한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청주시 예산으로 사실은 보존해야 되는 게. 청주시와 시민단체 모두 녹지를 보존하자는 뜻은 같지만 어떤 차선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 도시공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취임 당시 청주의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한 공약을 망각하고 있다며 구룡산 민간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청주시가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고 자연생태계 보존과 보호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구룡산과 매봉공원을 청주시가 매입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충북 지역 관련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재고 물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LG화학 측은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대 한국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출범하는 대표 업무인 입법소통 강화와 상임활동 객관적 목표가 지난 10의회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병입니다.
사건을 분석했는데요. 합구와 상권 프리미엄을 높인 아파트 단지로 신규 아파트의 밀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1500세대의 초등학교단지에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한부부와 취약한 부부의 일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입주 5년이 지나서 5년 사이 매매가 30% 이상 하락했고 매수자의 길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분석에서 노후아파트일수록 가격 하락에 취약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하락세 5년간 3.4m 거래가격 19% 하락하면 전식이나 아파트일수록 하락 작았습니다. 각종 시설을 갖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과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택자가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진짜 소유하고 투자들이 아무래도 노후 위주로 매도 이하 아파트의 경우 한 5년간 3.4제곱미터당 평균값이 6.2% 하락하면 14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6.6%가 하락합니다. 이 밖에 한 가을에 집중됐던 건수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수시로 이어지며 전체가 균등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 화면국입니다. 관리권 대치 중인 청주 드림에서 리테일 상인회관 건물에 흉이 다쳤습니다. 시설등에 따라 오늘 오후 5시쯤 이래늘 측이 농협업체원 40명의 건물팀으로 진행 과정에서 이들 건물은 상인회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상인회 피와 직원 2명은 승급기에 건물 위에 올라가 공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래늘 리테일 측은 상인회 건물 점거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 배꼽 접수와 쓰레기 불법 시설로 앓고 있는 TBS 관련해 한국항공사 전지사는 불법 시설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항공사는 배꼽 접수의 발생 규모, 시가 상승, 저수지 이동시키고 각종 쓰레기와 돌 등도 정리했습니다. 고유정 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 충북경찰의 제주소에 있는